그렇다면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뭐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고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은 현재는 아닌 상황에서 이게 뭔가 이제 이성적인 흐름을 찾아간다라는 신호로 읽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그 한국 시장에서는 환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의 하락의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판다라고 생각을 그렇죠.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잖아요. 우리나라 뭐 펀드 매니저들도 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을 거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외국 주식을 팔고 있을 그렇죠. 수도 있습니다.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안전자산 일단 그 선호 현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주식이 이제 위험 자산이니까 이쪽으로 이게 이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. 그죠? 그렇다면 결자 해지 차원에서 뭐 이미 외국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게 되면 당연히 미국에서도 살 거고 뭐 유럽에서도 살 거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. 지금은 뭐 글로벌 동조 현상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조만간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거래소 대형주나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중소형주라든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어차피 지수는 다 같이 급락해 있는 상황이니까 사이즈가 조금 큰 종목 쪽으로 사놓는 게 반등이 좀 빠를 수도 있다.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